아이에게 어떤 습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를 닦아라, 숙제를 해라, 방을 치워라, 지시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아이가 잘 따르지 않죠.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연습할 때 바뀔 수 있거든요. 아이에게 계속해서 같은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아이가 그 행동을 저절로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신경심리학 박사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굉장히 일부이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200개 이상의 의사결정을 매일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많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막 비교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 그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사결정 전체의 한 40%, 거의 절반 가까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만큼 그 절반의 의사결정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나쁜 습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내가 무의식 중에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결국 나한테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를 보면 굉장히 작은 행동인데 그래도 하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합치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습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지시를 하세요. 이를 닦아라, 숙제를 해라, 방을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은 아이가 잘 따르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애가 말을 안 듣는다, 내지는 뭐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이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가 하나의 행동을 배워서 잘 한다, 즉 뇌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바뀐다라는 과정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할 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달리기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달리기를 훈련을 해서 배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달 뒤에 마라톤을 나가겠다. 근데 난 여태까지 달리기를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씩 한 달 동안 말해주면 거의 100번 되잖아요. 마라톤을 할 거야, 마라톤을 할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달리는 능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죠. 그래서 내가 뭐 말을 듣고 싶고 안 듣고 싶고를 떠나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같은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아이가 그 행동을 저절로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내서 달리기를 연습을 하다 보면 5분을 달릴 수 있고 10분이 되고 10분을 또 연습하다 보면 20분이 되고 그렇게 차곡차곡 능력이 쌓여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스트레스를 서로 간에 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아무래도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꼭 해야 한다 내지는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현재 잘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이의 정체성처럼 이름으로 부르는 것. 그래서 이걸 잘 못하는 아이다라고 믿는 것을 가장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별명이나 꼬리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뭐 밥을 잘 안 먹으면 뭐 얘는 입이 짧다. 아니면 뭐 얘는 때를 쓰고 찡찡댄다. 아니면 엄마 껌딱지 자꾸 엄마 붙어 다닌다. 근데 엄마 껌딱지인 아이는 엄마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껌딱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부르거나 혹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면에 우리 아이는 좀 찡찡대는 아이야, 뭐 엄마 자꾸 찾는 아이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라벨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아이의 행동이 계속 그것을 확신하는 효과를 보여요. 아이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엄마를 찾는 행동을 할 때마다 역시 찡찡대는구나, 찾는구나, 너는 찡찡대는 아이야 라고 이렇게 확신의 순환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에게는 긍정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편식을 좀 한다, 뭐 냄새를 가리고 뭐 질감 같은 거에 민감하고 사실은 근데 그런 아이는 미각이 민감하고 후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미식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작은 아이가 가진 특성이
어떻게 하면 이 미래에 이것을 더 긍정적이고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부모가 좀 고민을 하고, 그 긍정적인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키워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면 아까 처음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내가 막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나는 긍정적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갑자기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그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부모, 나는 이미 성인인 레벨에서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걸 잘 못한다 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작은 것부터, 내가 24시간 긍정적인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아이하고 내가 계속 자주 부딪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 식사 시간에 자꾸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많은 부모님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 사실 비슷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빨리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자꾸 느리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하는 행동 중에 무엇을 내가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아 네가 그래도 지각의 위험에 놓였지만 오늘은 7시에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씩을 해보시면 하나를 했을 때 내가 그것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돌고 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돌고 돌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돌고 돌 것이냐.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나를 발견해서 긍정적인 라벨을 한번 붙여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차츰차츰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녀에게 길러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조용하게 앉아있는 것이에요. 물론 가끔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앉아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고,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아이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돌아다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추적할 수 있거든요. GPS 같은 거 달아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걷고 얼마나 많은 공간을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추적을 해보면 만 5, 6세의 아이들의 활동량이 피크예요. 그러니까 가장 돌아다니는 시기. 근데 그때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후 정도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해요. 얘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질 않는데 가서 이제 40분 동안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나. 근데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아이들은 원래 돌아다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자세가 사실은 더 좋아지고 등과 다리에 힘이 생겨야지 그 이후에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자세를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기기 전부터 아이에게 앉아있어라, 너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 엉덩이가 가볍다,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키운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근데 사실 엉덩이에 힘이라는 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자전거를 탈 때 힘이 생기고, 계속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힘은 점점 더 약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만큼 앉아있도록 아이에게 계속 강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조금 어렵고, 질문에 더하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뭐 여자가 드세다, 뭐 여자가 목소리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종종 들었고, 하지만 목소리가 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말할 기회가 많아야 하고,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모두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만히 자기 생각이 없이 남의 말만 듣는 아이를 원하지 않고. 근데 그러려면 말을 해야지 발달하겠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있는 걸 없애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위주로 잘 가져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근데 이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 단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뒤에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행동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고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싹둑.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본다 그러면 봤다가 참고 보지 말아야지, 또 봤다가 참고 보지 말아야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손에 없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예 뭐 시간의 분리, 10시 이후에는 내가 하지 않는다, 꺼버리고 어디다가 가져다 놓고, 공간의 분리, 침대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서 거실에서 하다가 거실에 두고 이제 자러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부터는 핸드폰이 내 손에 없는 것.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사용 고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24시간 나한테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데스크탑 중독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가서 데스크탑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 내가 줄이고 싶다라면 스마트폰을 약간 데스크탑처럼 쓰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충전기가 있는 자리에 거기다 딱 꽂아놓고 내가 계속 집안에서 들고 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시간, 식사 시간, 뭐 가족들이 아이하고 같이 뭐 보드게임 하는 시간 그럴 때 들고 와서 내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고정된 자리에다 치워놓고 보드게임에만 집중하는 것, 그러면은 훨씬 줄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조금 쉽고요. 혹은 그냥 핸드폰을 하지 말고 참아라 라고 하면, 내가 3시간 하던 거를 1시간을 줄이면 2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뭔가를 하고 즐거울 것이 무엇인가로 새롭게 채우는 것. 그래서 방과 후에 자기 전까지 계속 게임만 한다, 우리 아이가. 이거를 너무 바꾸고 싶다. 그러면 게임을 참는 것보다는 뭐 운동을 뭐 1시간씩 넣고, 1시간 운동 끝나면 뭐 도서관 가서 책을 뭐 30분 보고, 이렇게 다른 활동으로 이것을 채워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배울 때 반드시 이렇게 직선형으로 배우지 않아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한참 동안 정체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통은 이제 의지를 탓해요. 나는 의지 박약이라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정해진 하나의 행동만을 해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뭐 1시간씩 수학 공부를 하겠다. 근데 그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시간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시간이 아니라 50분을 하면 큰일이 나느냐? 그렇지 않죠. 네, 50분을 해도 돼요. 혹은 50분도 버겁다, 20분만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 구호가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구호 중에 하나가 One is better than none이에요. none은 이제 없다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라도 하면은 그것이 더 낫다. 그래서 0분보다는 20분이 낫고, 뭐 20분을 못해도 어느 날은 10분이 낫고,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해서 하는 것. 오늘은 10분을 했으면 내일 20분 해봐야지, 20분에 성공했으면 30분 해봐야지. 근데 어느 날 월, 화, 수, 목 하다가 금요일은 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노력한다는 증거다 라고 일단 회로를 한번 돌려요. 왜냐하면 내가 수학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었으면 실패를 할 일이 없죠.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새로운 도전, 수학 공부를 매일 할 거야 라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은 네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냥 무조건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아니고 라는 그 사고 회로를 한번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해보면서 관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도 해봤더니 월, 화, 수, 목 해놓고 금요일은 못했어요. 또 그 다음 주 3주차를 했더니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금요일마다 내가 이걸 못하는 이유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살펴봐야죠. 그러면 내가 보니까 금요일이 끝나면 친구들이랑 항상 금요일마다 끝나서 농구를 해요. 농구를 하고 1시간 동안 땀 흘리고 오면 너무 피곤해서 이날은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주 4일만 해도 공부를 하고는 있죠. 그러면 금요일은 깔끔하게 그냥 빼버려도 되고요.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을 한다고 수학 실력이 대단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아니야, 5일치를 그래도 내가 해야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목표한 양을 다 끝내려면 5일치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금요일을 빼고 토요일 아침에 한다든지. 그래서 수정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목표로 하면, 그러니까 딱 마치 돌판에 새기듯이 월, 화, 수, 목, 금
수학 1시간 하면 그것만을 지켜야 꼭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학 공부를 어쨌거나 하면 되고 오늘 30분 하고 내일 1시간 하고 이렇게 퐁당퐁당 해도 괜찮고 뭐 월수는 수학하고 화목은 영어하고 그래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좀 재미있게 여기는 게 훨씬 더 성공을 높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선가 찾아내면 됩니다. 네, 그럼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자체는 사실 뭐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부모가 아이한테 습관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이나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뭔가를 해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것을 흔쾌히 하시는데 자기한테는 잘 안 해요, 어른들은. 그래서 근데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뒤에 결과로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물질적인 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이걸 했더니 좋더라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끔은 그것을 느끼기가 어렵죠. 운동을 했는데 매번 되게 할 때마다 되게 좋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 잘했다. 내 자신. 오늘도 운동을 했어? 멋있네. 라는 그 셀프 토닥임과 셀프 칭찬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나 혼자 하기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파트너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끼리 해주고 뭐 배우자하고 같이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뭐 온라인 친구들, SNS 같은데 왜 인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인증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하트 눌러주고 댓글에 막 와 뭐 오늘도 하셨군요. 저도 그리고 상대방이 한 걸 보면서 저도 오늘 운동하러 나가려고요 하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10번 하면 뭐 사야지 라는 물질적인 보상을 내거는 것보다 가끔은 더 훨씬 더 윤활유로 작용해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데에는 그런 소소한 칭찬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 되기 전에 잘 못했던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도 너무 세상 하기 싫고 아이들이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지만 어른들은 굉장히 가볍게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배우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 뭐 열 문제씩 푸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몇 달이 쌓이면 처음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뭐 일어나면 항상 너무 피곤하고 잠이 안 깨는 것 같고 몸이 무겁고 그랬지만 또 그것이 몇 달이 쌓이면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면 결국은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아이가 이를 닦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규칙적으로 자는 것도 중요하고 뭐 공부를 꼬박꼬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습관은 노력하는 습관입니다.